자, 오늘 볼 종목은 플레이 위드라는 게임주입니다. 가을은 게임의 계절이죠.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717억입니다. 조심해야 된다. 시가총액이 717억. 로한2라는 게임이 출시 9월 25일. 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휴일 빼면은 한 4, 5거래일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거는 이 출시일 때문에 그래요. 게임 출시일. 그 게임 출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공급 계약 뉴스. 공급 계약은 재료 소멸이죠. 공급 계약이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재료 소멸로 작용을 해요. 그러니까 주가가 기대가 뭐 갑자기 이렇게 딱 공급 계약 뉴스가 나오면은 재료가 소멸하죠.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뉴스가 딱 나오고 나면은 내려가는. 게임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꼭 참고를 하시고요. 출시일에 뭐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도 있지만, 출시일 당일 날에는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한번 털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을 꼭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지금 사전 예약은 대략 50만 명 정도가 사전 예약에 참여를 한 상태입니다. 차트 전반적으로 보도록 할게요. 이 종목은 로한이라는 게임으로 여러 번 해먹었던 종목입니다. 자, 길게 한번 볼까요? 6년 전입니다. 6년 전에 10배를 해먹은 놈이에요. 여기서 길게 한번 매집을 싹 들어가고, 1차 매집, 뭐 2차 매집에서 매집 단계를 거쳐가지고, 10배. 자그마치 10배를 한번 해먹고, 그리고 6년이 지났어요. 6년이 지나서, 여기서 또 한번 엄청나게, 3년 전에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죠, 여기서. 제가 당했던 그 자리입니다. 보세요. 말도 안 되는 하락이죠, 이거는. 그 특별히 뭐 뉴스도 없이 그냥 쭉 밀어버린 거예요. 그리고 쭉 밀고,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매집 단계를 들어가는 거죠. 자, 이런 단계를 또 2년 가까이 걸쳐서 꾸준하게 매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지금 모든 이평선들이 완전 정배열로 돌아섰고요.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 마감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지금 이런 자리에서 좀 그런 기대감 때문에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내렸다가 쓰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. 자, 최근에 만들어진 저항대를 한번 살펴보면 요 음봉입니다. 여기가 1차 저항이에요. 여기가 1차 저항이고 자,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. 조금 더 넓게 보면은 9,000원 꼬리 저항까지 계산하면은 9,000원까지도 저항으로 볼 수가 있어요. 오늘 뭐 8,000원 저항은 넘겼지만 여기 저항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는 9,000원에서 살짝 머물 것으로 보여집니다. 자, 어쨌든 8,000원 저항은 살짝 걸친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고요. 그 다음 저항대가 12,500원입니다. 12,500원은 3년 전에 그 많은 개인들이 물렸던 그 자리예요. 저항대가 이렇게 있다. 요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가총액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717억이라는 것은 뭐 내가 여기에서 과거에 얘가 10배를 해먹었으니까 또 10배를 해먹어야지 이런 욕심을 부리는 순간 그냥 망쳐버려요. 진짜 망쳐버립니다. 재미로 이거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게임주들의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게임주 중에 플레이 위드를 잠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